여보세요? 왕제리, how are you doing? 네, 조시야. Yeah, I'm coming to Korea next Thursday. 네. So, is it possible that we could meet somewhere and we can hang out? I really want to see Korea. Yeah. Should I trust you? Yeah, exactly. All right, great. Okay, I'll see you next Thursday. Bye.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임루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와 함께하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외국인 친구들을 위한 한국어 베스트 3를 배워볼게요. 출발! 저기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궁금한 거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조셔시 이럴 때 저기요 라고 해봐요. 저기요. 네, 저 물었어요? 네. 참 쉽죠? 식당에서 주문할 때 누군가에게 말 걸 때 자주 쓰는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이거 팁인데요. 예쁜 여학생이 있다면 저기요 라고 말 걸어보는 것도 좋겠죠? 네. 얼마예요? 물건을 사고 얼마인지 물어봐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 얼마예요? 입니다. 아... 진아씨, 네. 지금은 네. 얼마예요? 라고 해봐요. 네. 얼마예요? 만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떠나내시네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동아이시네요는 믿기지 않은 저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고 한국 생활 사회에서도 필수적인 단어이라고 여러분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상대를 기분 좋게 합니다. 여러분, 유용한 한국어 베스트 3 잘 기억하시고 한국어 문화학과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원광디지털대학교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